언뜻 보기에는 지난 장의 결론부에서 논했던 이신론자들이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그리스도교로부터 급격하게 방향을 틀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세계에서 급증한 도전들에 대해 이신론자들이 진지하게 대답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19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근대적 변화가 가져온 도전들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 과학, 철학의 전망들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로부터 계속 도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근대 문화를 수용하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는 그리스도교가 그러한 도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옛 격언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개신교 전통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최초의 전문 신학자였습니다. 즉, 근대성의 정신을 피해가지 말고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자유주의 개신교로 불리어온 신학의 선구자 또는 아버지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으로 형성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건주의적 가정 배경이 그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베를린에 있는 병원에서 원목을 지냈습니다. 그 후 할레대학교에서 신학 교수와 설교자로 사역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자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삼위일체 교회라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 학장이 되었고 독일 전역에서 국가 영웅, 유능한 설교자, 위대한 지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1834년에 죽었는데 장례 행렬이 지날 때 베를린 시민들이 길에 나와서 줄을 지어 애도하였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에는 자유주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합리적 증명,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교의, 교회의 예식이나 형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삶과 문화에 관한 근본적, 개별적, 통합적 요소에 있다는 그의 독특한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유한한 존재들 속에 유한한 존재들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무한한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의 종교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권위적이고 객관적인 계시를 종교의 핵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감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독일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은 깊은 내적 자각일 것입니다. 이 말은 종종 느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에게 있어 종교 일반과 현실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모두 그가 감정이라고 부른 인간의 보편적인 기능과 경험에 주로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감정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자기 너머의 무한한 것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자각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1821년에 기독교 신앙을 쓸 때까지 감정을 신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보편적인 신의식이 있으며 현실 종교 안에는 신의식이 구체적인 종교적 형태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초자연적인 신적 계시에 대한 숙고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감정을 언어로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에서
권위 있는 원천과 규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감정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누군가에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더라도 슐라이어 마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한한 인간 존재는 하나님 그 자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으로 매개된 지식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신학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함축하는 바와 이에 따른 이 신학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슐라이어 마허의 그리스도론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예수의 신의식 경험에 기초하는 그리스도론으로 이를 대체합니다. 그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들과 본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애초부터 예수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의식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점을 완전히 자각하며 살았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을 주장하며 의존 관계를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존재론적 그리스도론과 대조되는 자신의 기능적 그리스도론을 표현하였습니다. 구속자는 인간과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으나 지속적인 신의식 능력에 있어 인간과 구별된다. 이는 그 안에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다. 슐라이어 마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신의 신의식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교회로 알려진 자신이 세운 공동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신의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속죄에 관한 만족설과 대속설에 반대했습니다. 속죄에 관한 그의 생각은 아벨라르의 도덕 감화 모형에 보다 가까웠습니다. 슐라이어 마허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 자신의 신의식 능력으로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또한 신자들에게 이를 어느 정도 전달합니다. 분명한 것은 슐라이어 마허의 그리스도론이 예수님을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보다 고귀한 인간 존재로서 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연히 성육신적이라기보다 양자론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 삼위일체와 같은 형이상학적 교리들은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이성의 요구에 맞춰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에 대한 내적 지각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위일체에 대해서까지 자연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성과 경험의 지도하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초점이 교리에서 윤리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교의의 도덕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 아래 자유주의 개신교 사상가들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와 교의를 도덕적 용어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될 수 없는 교리와 교의는 완전히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외시되었습니다. 수백 년 이상 발전되어 온 교리의 위대한 주제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교는 몇몇 단순한 종교적 진술과 정치, 경제 강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이런 식의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보수신학, 근본적 범주들을 확고히 하다. 만일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의 본질이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근대성의 요구들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근본주의 신학의 본질은 근대성과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개신교 정통의 요구들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주의의 핵심 태도와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최대치의 보수주의로 불려왔습니다. 근본주의는 근대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개신교 정통 신학의 모든 전통적 교리들과 더불어 성경의 축자 영감, 성경의 절대적 무류성, 무오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근본주의는 1910년쯤부터 뚜렷한 개신교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근본주의가 나타난 정확한 시기, 그것이 탄생하게 된 본질,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끝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학자들이 191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소책자 시리즈가 아마도 근본주의라는 이름의 출처이자 결정적인 기폭제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 부흥사인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가 고무시켰고 점점 커지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이 깜짝 놀라게 했고 벤자민 비 워필드가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두 명의 부유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주도적인 보수 개신교 신학자들이 쓴 12개의 글을 모아 총서로 출간하여 무료로 배본하도록 후원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은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목회자, 교단 지도자, 교수, 심지어 YMCA의 중역에게도 무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에게 축적된 불안과 염려를 활용하였고 자유주의 신학과 점점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사회복음에 대해 보수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충격요법에 기여했습니다. 이어지는 10년 동안 몇몇 반자유주의적 그리스도교 단체는 신앙에서 근본적인 것들의 목록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개 이러한 필수 교리 목록은 자유주의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여겨진 교리들을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어떤 주요 그리스도교 집단에서도 핵심 교리로 여긴 적 없었던 신념들이 이 목록에 일부러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에 관한 신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부활과 심판전 천년 동안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근본 요소로 고수했던 한낱 의견에 불과했는데 주도적인 근본주의 사역자 윌리엄 B. 라일리가 설립한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는 성경 무오성,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 몸의 부활 및 승천과 더불어 이를 필수 교리로 승격시켰습니다. 심지어 매우 보수적인 다른 개신교인들도 이러한 완고한 입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1910년부터 1960년까지 근본주의 프로젝트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지도층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근본 요소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점점 전투적인 분리주의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근본주의는 주로 일반 대중 수준의 그리스도교의 호소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수천의 목사들과 신도들, 수백의 다양한 고위 관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미국 도시들마다 대규모 근본주의 집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고 근본주의 서점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확고히 자리 잡은 근본주의 성경대학 내지 학교가 도시마다 있습니다. 대개 20세기 말 몇십 년 동안 이런 교회와 학교들은 이름과 광고에서 근본주의라는 말을 뺐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많은 전투적인 보수 교회들과 학교들은 보수적 근본,
보수적 복음주의라는 말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정통주의, 분리를 넘어서다. 몇몇 개신교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당시 유통되고 있던 신학적 대안들, 전통적인 개신교 정통, 자유주의, 근본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개신교 정통과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 모두의 환멸을 느꼈지만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만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신학적 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보통 이를 신전통주의, 신정통주의, 네오 오르토독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논한 다른 모든 신학운동처럼 신정통주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 또한 신정통주의의 지지자들이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개혁신학 내지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이자 대변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1886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돌프 폰 하르낙을 비롯한 유럽의 주도적인 자유주의 개신교 사상가들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목사가 되어 처음에는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그 후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한 자펜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후기 회고록에 따르면 바르트는 자신이 교육받은 자유주의 신학이 지역교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설교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멘토였던 하르낙을 비롯한 독일 교수들이 1914년 카이저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보며 자유주의 개신교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는 신학적 갱신의 영원한 근원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파기 시작했고 1919년 로마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바르트는 저 신학 주석에서 변증법적 신학 내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정통의 골자가 되는 기초 지침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논지는 성경 안에 낯선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으로 별도 출간된 논문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이다.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신학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는 본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총체적인 신학체계를 저술하는 인생 대과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제목은 교회 교의학입니다. 그는 1968년에 죽을 때까지 총 13권의 엄청난 분량을 썼지만 미완성이었습니다. 바르트는 철학의 강력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직신학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해에 온전히 기초하고자 했습니다. 교회 교의학은 다른 대부분의 신학체계,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그런 신학체계들과는 달리 프롤레고메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증거 내지 자연신학의 토대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대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경, 즉 특별 계시 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서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의 기초 공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바깥 어디에도 없다였습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자증적 복음 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지식을 정추하기 위한 다른 어떤 토대, 자연신학,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합리적 변증학 등의 가능성도 거부했습니다. 바르트는 본에서 가르치는 동안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충성맹세를 거부했고
나치에 반대하는 독일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트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추방을 당하고 바젤 대학에서 신학 교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파르트는 동시대인들에게 늘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르트는 자유주의 신학 세계에서 재난, 세계적 수준의 지성을 갖춘 극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보수 신학자들, 특히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성경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어느 쪽도 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바르트의 신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저술에서 바르트를 왜곡했습니다. 바르트의 교수 경력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의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파르트의 개인적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는 1960년대 초 생애 단 한 번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대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시카고 대학의 록펠러 기념교회에서 몇몇 신학자들과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 토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학생이 일어나서 청중들을 숨죽이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르트 교수님, 교수님 평생의 신학 작업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파르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랫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파르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삼중적이라는 파르트 초기의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삼중적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교회가 선포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중적인 말씀, 인간에게 나타난 신적 계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신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입니다. Deus dixit.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보나 경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엄밀하게 말하면 신적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역사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르트가 신적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과 영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인간적 이름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주후 30년경 죽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셨고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인간적 삶이 그분의 신, 인적 실제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적 계시에 대한 바르트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자기 표현이라는 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어떤 진정한 계시들이 있더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소망, 기억으로 계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동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형태이며 그것도 2차적 형태입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고귀하게 보는 견해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명제적 형태로 된 1차 계시로 보는 근본주의적 성경관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명제적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실 때 사실 진술로 정보를 전달하신다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경 무오성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증언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독특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성경의 진술들은 어떤 점에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류를 잘 범하고 심지어 죄도 많은 증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증언입니다. 바르트는 정통 개신교의 축자 영감 교리, 특히 무오성 교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성경을 매우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반대는 성경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주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언입니다. 바르트가 인식한 신적 계시의 세 번째 형태는 교회의 선포입니다. 교회의 선포는 세 번째입니다. 우선성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포는 신적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이는 모든 설교와 예배와 교리 문답 수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트의 실현주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드러냄의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발상입니다. 신적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어지거나 소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 일어납니다.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과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권위를 갖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차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맥락으로 이 안에서 성경이 해설되고 예수님이 선포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적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려 한다거나 특정한 계기나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트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시가 압도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성실하게 만나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바라시고 성경과 선포를 통해 우리를 만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의 다른 여러 주제들도 논의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계시에 관한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계시 개념에 신정통주의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계시는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의 드러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명제적 진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지 애매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나 본성, 자연이나 보편사를 통해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신정통주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와 경험으로 침입해 오시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결과일 수 없고 성경의 단어 및 명제들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신정통주의의 공통주제들. 바르트는 분명 신학에서 이 새로운 궤도를 고안해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궤도를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의 바르트의 목소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밀 브룬너와 라인홀드 니버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과 소수의 가톨릭 신학자들도 자기 고유의 방식을 더하며 바르트의 근대 신학 개혁에 합류했습니다. 브룬너와 니버 모두 여러 중요 지점에서 바르트와 격하게 의견을 달리했지만 적어도 세 가지 의미에서 이들을 여전히 신정통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 사람은
니번은 예외일 수도 있지만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몸소 나타내신 계시로 보았고 자기들의 신학적 성찰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려 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 예언자 이상이었으며 그저 신의식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너머에서 자연세계와 역사로 침입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자연신학, 특별계시에 앞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신학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천이자 규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단어 및 명제들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특별한 증언이자 도구로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정통주의에서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개 그런 것과는 달리 그저 인간의 종교적 지혜를 모은 위대한 책이 아니었으며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받아 적은 원고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모든 흔적과 특성이 있는 철저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점에서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책입니다. 다른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독특한 경로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의 만남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성경을 사용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쇠한 키에르케고어가 시간과 영원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불렀던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전적 타자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여 정리한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 서술이 자기 모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어떤 인간의 사회적 질서나 조직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신학체계를 비롯하여 어떤 이데올로기나 철학도 하나님 자신의 진리와 전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현대신학, 다양성과 투쟁하다. 폭넓고 혼잡스러운 20세기 말 신학의 다양성을 처음 얼핏 접한 사람은 대부분 19세기 러시아 소설을 읽으면서 경험했을 법한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에 무슨 일이 있어 왔던 걸까요? 이 인물들은 모두 어떤 사람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학에는 전에 없던 다양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혁명기인 1960년대 이래로 그리스도교 신학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어지러운 전개와 전환이 있어 왔고 정말 많은 새로운 방향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 모두를 정합적인 이야기로 한데 묶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두를 하나의 줄거리로 묶을 수 있는 가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신학이란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 중 일부를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신학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낌새를 느낄 것입니다. 후기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사신 신학, 과정 신학, 이야기 신학, 탈식민주의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우머니스트 신학, 생태 신학, 흑인 신학, 급진 정통 신학, 고대 정통주의 신학, 열린 신학, 복음주의 신학, 상관관계 신학. 우리는 최근 생겨난 신학의 풍성한 다양성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두 개의 운동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근본주의자들이 점점 더 분파주의와 편협성을 추구하면서 상당수의 보수 개신교인들은
근본주의 운동과 거리를 두길 원했습니다. 신학적 정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복음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보수적인 개신교인들과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이 몇몇 쟁점을 통해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치하는 영역 또한 중요합니다. 근본주의자들과 이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은 모두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 니케아 신경과 같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요한 교리적 업적들, 개신교 정통을 강조합니다. 밀접하게 관계된 이 두 운동은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특징으로 회심의 경건을 강조했으며 보편 구원론과 더불어 세례를 통한 중생을 거부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비교적 덜 중요한 교리적, 도덕적 문제로 분열을 일으킨다고 보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적 가치와 회심을 중요시하는 개신교 연합을 전개하고 육성하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영감이 무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문학에 기록된 모든 세부 사항들이 반드시 절대적인 기술적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원과 종말에 관해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주장했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들의 세부사항에서는 매우 다양한 해석을 허용했습니다. 복음주의 내에서 교리적 자유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보다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 교리의 뿌리로 돌아가자고 촉진했고 반대편 끝에 있는 체험적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 회심, 영성을 촉진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과 협력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다가 자유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체험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성경의 권위와 역사적 그리스도교 교리에 동일하게 헌신했습니다. 체험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정통을 주장하는 동료들이 완전히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발산하는 데 빠져들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무시한 채 그리스도교의 교리적 내용을 한쪽으로만 강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음주의 연합의 양 진영은 점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누가 복음주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역사적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초자연적 활동에 대한 믿음, 성경이 신적으로 영감되어 신앙과 실천에 있어 무류하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원자이자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회심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하여 복음화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또한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를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정도는 다양합니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칼바르트와 친정통주의에 대해서도 찬반이 공존합니다. 근본주의적 뿌리에 가장 가까운 이들은 바르트와 신정통주의를 엄격하게 반대하는 반면 근본주의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진영은 그들을 친구이자 동역자로 봅니다. 해방신학들. 1970년대의 북미와 남미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그리스도인 집단들은 해방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의 흑인 신학자들은 인종차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적 편견과 배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1970년대의 흑인 신학을 주도한 몇몇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흑인이시며 현대 북미의 맥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흑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임스 콘을 비롯한 다른 신학자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종분리와 억압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남미 대륙의 극한 빈곤 상황과 경제적 불의에 대해 신학적으로 숙고하기 시작했고 구조적 빈곤 및 불의한 정치 질서의 철폐가 구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북아메리카의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성차별과 가부장제 문제에 점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구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고 더 나아가서 남성의 영역에 대한 재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사회적 계급구조를 급진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일부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해방신학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두루 알맞은 보편적인 신학을 거부했습니다. 억압받는 집단들은 각자 성소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숙고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여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방 신학자들에게 신학이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헌신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프락시스가 의미하는 바는 해방시키는 활동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방하기 시작하여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억압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학자의 과업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방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우선시하시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나 여성들 혹은 가난한 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구원에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방 신학자들은 구원을 주로 개인주의적인 방식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시며 모든 속박과 예속과 불평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해방하려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없게 회방당하고 있을 때 무리가 해방되어 구성원들이 완전한 인간됨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무리의 편을 드십니다. 여기서 세 명의 해방 신학자가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콘은 종종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그는 말콤 X 및 여러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흑인 권력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에서 마틴 루터 킹의 평화주의적 접근 방식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콘은 아주 논쟁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과격한 행동주의를 정당화하는 책으로 흑인 신학과 흑인 권력과 흑인 해방 신학입니다. 콘은 하나님은 흑인이시며 흑인 권력은 20세기 미국을 향한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인종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인종전쟁으로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쟁취할 수 있다면 아마 용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은 1970년대에 명망높고 자유로운 유니온 신학교의 찰스 H. 브릭스 조직신학 석좌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압제와 해방 경험에 기초하여 수많은 책과 논문에서 흑인 신학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현대신학 속에서 위험하고 과격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목소리로 여깁니다. 반면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를 구약 성경의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로 봅니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아버지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입니다. 구티에레즈는 페루의 리마에 살고 있으며 그의 책 해방 신학은 여전히 이 운동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범교회적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는 해방 신학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유한 나라의 신학자들과 진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자주 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종속 이론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불의의 근본 원인이 북미와 유럽의 시장 조작과 간섭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페루 신학자에 따르면 남미의 경제는 북미와 유럽의 정치,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속은 이미 부유한 사회에는 혜택이 돌아가고 남반구의 사회와 문화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의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를 자신들의 대변인이자 지도자로 보는 다른 많은 해방 신학자들처럼 구티에레즈도 남미의 대다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세력들을 전복한 다음 사실상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경제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칼 마르크스의 경제 및 정치 이론에서 영감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무신론과 유물론은 거부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을 선도한 목소리는 로즈마리 레드포드 류터입니다. 그녀는 이 운동의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성차별과 신학의 저자입니다. 류터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그리스도인 페미니스트들과 더불어 가부장제는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할 근본 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부장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지 남성만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 말의 문자적 의미가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위계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류터에 따르면 하나님을 여, 신으로 불러야 하고 모든 존재를 동등한 상호관계성의 망 안에 함께 연결하시는 존재의 모체로 생각해야 합니다. 류터는 여성이 그러한 사회 비전에 맞추어지는 데 더 가깝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교파와 회중에 대한 대안 공동체로서 여성 교회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 교회들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화된 의식을 지닌 남성들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과 예전 속에서 페미니스트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드라마의 장면들을 쓰고 옛 이야기들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셰익스피어의 오막극과는 달리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는 다섯 번째 막이라는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드라마가 펼쳐질 새로운 천년의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세계에는 대략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다음 막이 비서구권에서 비서구인들에 의해 펼쳐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